지금 농장에 아주 그냥 초비상이죠. 와, 지금 며칠째 33도, 32도 막 이래요. 갑자기 폭염이 와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닭들이 그냥 축축 쳐져가지고 아, 심각합니다 지금.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쟤네들은 털이 많아가지고 더 더워요. 매름도 없어요 지금 더워서. 더우니까 매 산에 들어가서 흙파고 흙먹이가 가느냐고 더워서 얼마나 덥겠습니까? 온몸이 털인데 아 참 이제 저런 거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환경을 그렇지를 못하죠. 그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한데 원래 닭들은 저렇게 저런 흙목욕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병이 없어요. 저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인간이. 어차피 내가 먹는 거기 때문에. 아니 먹는 얘기에서 되게 미안합니다. 아무튼 저런 환경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요 며칠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들려오죠. 자, 저희 산란개 300마리 산란개가 초란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 반가운 소식이에요. 근데 저희는 많이는 못 키워요. 많이 키우면은 관리가 안 돼요.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300 산란개 300 초란을 난다. 자, 초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일로 와 새끼. 얘가 이제 우리 산란개 300 중에 한 마리. 이쁘게 생겼죠? 얘는 이쁘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어! 올라타! 독수리 모양!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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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레드썬! 얘가, 아이, 가만히 있어! 안 돼! 도망가래. 일로 와. 일로 와. 독수리 모양. 요염하게 앉아있어. 굴하지! 잘하고 있어! 한 마리 독수리 같죠? 얘가 이제 우리 집 황태란을 책임지는 이제 300마리를 딱 데리고 왔는데 며칠 전부터 초란을 난다. 아주 기쁜 소식이다. 한마디 해. 한마디 하려니? 카메라, 이게 카메라거든? 보고 한마디 해! 제가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제가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못하죠. 얘가 말하면은 세계 신기루야. 그지? 세계 기네스 거 아니야. 네가 말을 하면. 그지? 네. 얘들은 청계랑 틀려가지고 얌전해요. 근데 얘들이 무서운 애들입니다. 얌전한데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지? 알 많이 알아. 야 무서워 씨. 알았지? 어? 내려가 이제 이사 끝났으면 내려가려니? 안 내려가? 할 말 있어? 뭔 얘기야 지지부리. 자, 얘가 낳은 초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네가 자, 얘가 낳은 초란. 에이 그래, 이거 진작까지 초란. 초란이라서 청란 정도 크기 정도 돼요. 크지는 않죠. 기다려 안돼. 기다려 움직이지마.
옛 닭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산란계 계열 닭들이 제일 순한 것 같아요. 순하기는 청계는 너무 드세. 성격도 세고. 야 빨리 얘기해 이제. 근데 제가 초란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많이 사 드세요. 피알 한번 해야지. 나도 먹고 살지. 기완이요. 빨리 얘기해요 카메라로. 응, 얘기해. 제가 초란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맛있는 계란 많이 사 드세요. 얘기해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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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 먹지 말고. 알았냐? 날씨 덥다고 더위 먹지 말고. 알았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생각 같아서는 이 털을 좀 뽑아주고 싶은데, 여름에는. 뭐 방법이 없죠. 뭐 자주 물 뿌려주고. 선풍기, 대형 선풍기는 틀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내려가, 이제. 가. 가! 원래는 물이 잘 나오면은 이 라인으로 쭉 가운데 라인으로다가 그 스프링클러 있어요. 하우스용. 쫙 깔고 가펌프를 달아갖고 밀어주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도 없는 상태에다가 아. 이게 지금 얘네들 먹는 물도 지금 많이 모질라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축이라는 것들을 이제 다 가둬서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 몸이 얘네들도 어디가 아프면 뭘 먹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병이 생기고 죽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닭들의 기본적인 욕구. 흙목욕하는 게. 이런 걸 못하게 인간들이 막고 그거를 인해서 생기는 병을 또 약으로 치료하고 거기서 나온 계란과 고기를 인간이 먹는 거죠. 안 좋은 건 줄 알면서도 인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덜 벌고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욕심이 화근이야. 항상 보면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욕심이 화근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 내려올 때 다 내려놓고 내려왔죠. 빨리 내려놨죠. 빨리 내려놨습니다. 아, 내 생애에는 금전적인 게 안 따라오는구나. 아, 그래서 빨리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잘했죠 뭐.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